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마두동에 있는 일본 라멘집 계단라멘에 방문했습니다. 계단라멘은 마두도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테이블은 4개 정도, 바 테이블 8자리 정도의 작은 매장입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라멘은 계단라멘, 모츠라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밥 추가는 차슈 덮밥과 다마고밥, 일반 공깃밥이 있습니다. 돼지뼈로 육수를 낸 돈코츠 라멘이고, 계단라멘을 기본으로 모츠라멘은 여기에 튀김 막창이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국물의 농도를 보통과 진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모츠라멘 진함으로 주문합니다. 물은 유리병에 담긴 보리차를 내어줍니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테이블에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돈사골과 닭을 이용해 직접 끓인 육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육수의 맛이 기대가 됩니다. 비법 매운 소스입니다. 반 정도 먹고 넣을 예정입니다. 김치입니다. 잘게 잘라져 있고 먹을 만큼 집게로 덜어 먹으면 됩니다. 김치 그릇이 아담하니 귀엽습니다. 모츠라멘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서 좋습니다. 플레이팅은 가운데 계란이 있고, 6시 방향 차슈, 9시 방향 버섯, 12시 방향 실파, 3시 방향 튀김 막창이 있습니다. 차슈는 두장 있습니다. 불질한 쪽은 색이 진하고, 불질하지 않은 쪽은 하얗습니다. 지방과 고기의 비율은 적절한데, 두께가 많이 얇습니다. 두꺼운 차슈를 생각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튀김 막창은 10개 정도 들었습니다. 튀김 막창이지만 바삭하진 않고 쫄깃합니다. 버섯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파는 국물에 색을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지금 먹으면 반숙, 나중에 먹으면 완숙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을 먹어봅니다. 돼지뼈의 구수한 맛이 납니다. 면을 살펴봅니다. 면은 생면의 노란 편이고 두께가 얇습니다. 토핑 아래 숙주나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슈와 함께 먹어봅니다. 차슈에서는 불맛이 나고 면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버섯과 면을 함께 먹어봅니다. 버섯과 숙주가 면에 없는 오독오독한 식감을 줍니다. 막창과 면을 함께 먹어봅니다. 튀김 막창의 고소하면서 쫄깃한 맛은 부드러운 차슈의 맛과는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면을 먹어봅니다. 면은 잘 익었고 육수를 머금고 입에서 부드럽게 씹힐새 없이 넘어갑니다. 김치로 느끼함을 씻어줍니다. 국물을 먹어봅니다. 진한 돼지뼈 국물이 시원합니다. 면을 살펴보니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라멘은 계단라멘에 비법 매운 소스를 넣어서 카라이 라멘으로 먹어봅니다. 비법 매운 소스를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한 스푼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더 맵게 드실 분은 먹어보고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법 매운 소스를 국물에 풀어줍니다. 뽀얗던 국물이 붉은 빛으로 변합니다. 면을 먹어봅니다. 소스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맛이 달라집니다. 이제 면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곱창과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빨갛게 변한 국물을 먹어봅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맛입니다. 얼큰한 국물이 해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입니다. 젓가락으로 계란을 벌려봅니다. 라면을 먹는 동안 계란이 다 익었습니다. 반으로 자른 계란을 국물과 함께 먹습니다. 매운 국물을 계란이 중화해줍니다. 남은 국물을 드링킹해줍니다. 마지막 국물은 숟가락으로 클리어해줍니다. 모츠라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계단라멘은 돼지뼈를 오래 끓여낸 육수로 만든 돈코츠라멘 전문점입니다. 양이 부족하다면 밥을 추가해서 국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튀김 막창의 쫄깃함이 이 집의 특색을 살려줍니다. 차슈는 베이컨같이 너무 얇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